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희는 오늘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. 저희가 안 가본 곳 한번 좀 가보려고요. 너무 가던 곳만 가가지고 오늘은 색다른 좀 곳들을 돌아다녀 보면서 이곳을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지 할리팩스도 지금 액티비티가 엄청 많아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의 나와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분위기고 이벤트들도 많아서 볼 게 좀 많습니다. 바다와 함께 휴식을 할 수 있고 강아지 귀엽다. 이곳이 바로 페리 터미널입니다. 두 가지 터미널이 있어요. 저희는 이쪽 오른쪽 걸로 갑니다. 지금 페리가 거의 한 15분 간격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방금 걸 놓쳐가지고 15분을 좀 기다렸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할리팩스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 자체가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페리 아니면 버스거든요. 그리고 자차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저희 저번에 밴쿠버 갔을 때도 페리 탔었잖아요. 그때 약간 통통배 비슷한 되게 조그만 페리 탔었는데 오늘 여기 할리팩스 페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큰 편이네요. 되게 뭔가 정겨운 대합실의 느낌? 그렇지 않아? 옛날 고속버스 대합실. 불이 켜져서 이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돼 있군요. 아까 매표소에서 따로 티켓을 구매해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할리팩스 고라고 이 어플로 해서 티켓을 액티베이트 시켰거든요. 그럼 이런 바코드가 나와요. 이제 곧 내립니다. 오, 저쪽에 뭔가 작은 놀이동산이 있네요. 귀엽다 되게.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넘어왔어요. 랍스터롤과 피쉬앤칩스를 먹고 이제 반대 워터프론트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. 그 전에 커피 마시면서 좀 페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들고 온 이 가방 테디 블레이크에서 선물을 주셨어요. 여기 테디 블레이크에서도 선물을 해주시면서 사용을 해보고 찐우기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은 아 왜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알겠다. 되게 디자인이 고급스럽지 않나요? 프리미엄 이태리 가죽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되게 마감도 되게 간결하게 엄청 잘 돼 있고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너무 가벼워요.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가지고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스크래치도 안 나는 그런 재질이에요. 명품 가방은 약간 소중하게 다뤄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정말 디자인이 다양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방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아까 액티베이트 한 티켓이 아직 남아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는 액티베이트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만 이용을 하시면 돼요. 진짜 전단지가 뭐가 많네. 준비 완료? 가시죠. 자, 시타델을 향해서 가보겠어요. 바로 코앞에 보이는데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듦이 있습니다. 많이 힘들어. 또? 쾌백의 그 추억? 어? 쾌백의 추억. 아, 거기만큼은 아니야. 거기가 최악이었어. 똑같이 이런 코스튬을 입으신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. 우와, 이거 대박. 우와, 이게
엄청 깊구나. 그 옛날에 병사들이 여기서 있었나 봐. 침대가 이게 1인용 룸인가 봐. 이렇게 돼 있네. 이렇게 있네. 멋지다. 11번. 저희는 이곳에 바로 할리팩스에서 유명한 시타델에 지금 와 있고요. 오늘 날이 제일 덥습니다. 지금 할리팩스 저희가 온 이후로 가장 더운 날씨 29도를 찍고 있는데, 물론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높아도 한 25, 2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. 원래 더 낮았다고 하는데 지금 진짜 세계적인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기도 기온이 많이 올라간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가 항구도시잖아요. 생각보다 이 바다 비린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바닷가 도시라고 하면은 그런 바다 그 냄새가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고, 또 몬트리올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몬트리올은 조금 더 유럽 느낌이 강했다면은 여기는 좀 더 자연과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. 바로 바닷가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. 몬트리올 어떻게 보면 되게 대도시잖아요. 이제 할리팩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되게 도심이거든요.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고 있고 일단은.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백인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.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몬트리올에 비해서는. 그리고 여기가 코로나 이후로 워낙 이 자연 환경이랑 더불어서 살기가 좋으니까 백인들이 많이 넘어오셨다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. 그러면서 부동산 값을 올린 게 보통은 뭐 중국 분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올리는 반면에, 여기 할리팩스는 실제 여기 캐네디언들이 집값을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를 지금 와보니까 왜 이 중소도시를 찾아서 오신지를 알겠어요. 그리고 몬트리올에는 지하철이 잘 돼 있었잖아요. 맞아. 여기는 근데 지하철이 없단 말이에요. 교통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저희가 다운타운 살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. 생각보다 다운타운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사실 돌아다닐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, 그리고 대부분 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. 또 버스 시스템이 맞아. 페리랑 겸해가지고 저희 다트머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의 뭐 15분이면은 왔다 갔다, 왔다 갔다. 하잖아요. 근데 이제 다른 외곽 쪽에서 이제 넘어올 경우에는 차가 필요하죠. 거의 필요하지. 네, 맞아. 그러니까 이 도심 지역을 약간 벗어난 이제 서버브 지역, 그 주로 주택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에 사시게 되면은 그럼 차가 무조건 필요할 것 같은데, 근데 다운타운 근처에 산다 이러면은 큰 필요가 없네요. 그리고 이제 할리팩스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몬트리올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지만 또 집값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되게 비싸잖아요. 근데 외곽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외곽도 요즘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비싸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기가 중소도시인데 그렇게 싸진 않다. 그냥 할리팩스가 왜 이렇게 집값도 비싼가 요거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와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는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가. 왜냐면은 저도 동의해요. 바닷가 있음으로써 주는 그 그렇죠. 힐링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뭔가 풍경과 뭔가 여유 값인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값인가. 여기 지내시는 분들의 면면을 봐도 여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고, 중형도시라고 진짜 생각이 안 들 만큼의 하버 쪽을 보면은 이런 지어진 집들도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거기 사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여유가 넘치잖아요. 그리고 또 찐부자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저는 차보다는, 여기는 해양도시잖아요. 그러니까 요트. 와,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되게 좋은 점이 되게 다양한 배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뭐 크기가 큰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. 요트인데 거의 무슨 뭐 집채만한 아파트만한 배. 정말 다양한 배들이 있는데 그게 또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. 와이프도 잘 느끼고 있을 거예요. 몬트리올에 있을 때는 어느 뭐 상점을 가든 레스토랑을 가든 친절도에 있어서 좀 밋밋했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저희만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좀 친절을 사실 몬트리올에서는 못 느껴봤던 것 같아요. 여기 와서는 어느 상점을 들어가든 뭐 방금 전에 다녀온 레스토랑도 그렇고 정말 너무 친절해요. 아직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첫 인상 자체가 진짜 대부분 다 친절하고 여긴 또 스몰 토크를 좀 더 많이 해. 맞아요. 그죠. 저희는 그런 스타일이 맞나 봐요. 스몰 토크 스타일이. 먼저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니까 나도 되게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야. 그렇죠. 나도 더 친절해지고 싶고. 그럼. 잘해주고 싶고. 근데 저희 부부한테는 여기가 진짜 최적의 도시이지 않나. 지금 그렇게 느끼면서 감사하게 보내고 있죠.
정도 하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I know a place where we can go and be alone. So come away with me, nobody has to.